엄마가 봤을 때 눈 맞춤 변화는 3개월 사이 눈 맞춤 변화는 좀 어떻게? 3개월 사이 눈 맞춤 변화는 많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할 때 눈 맞춤이랑 놀면서 눈 맞춤이랑 이게 그 전에는 자기가 원할 때 눈 맞춤이 되게 짧았거든요. 네. 자기가 원할 때 눈 맞춤도 되게 길어요. 그렇지. 예를 들면 제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아이스크림을 정말 먹고 싶은 거예요. 냉장고 앞에 섰어요. 이걸 열면 돼.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꺼내 먹으면 뭐라 할 것 같으니까 열지는 못하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지. 근데 그때 눈 마주침이 되게 길어요. 그지. 그러니까 그 뭐야 그 통 일반적으로도 사람 봤을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 처리가 눈 맞춤이 길어졌을 때. 그 전에는 막 이렇게 흘러가면서 봤다면 그렇지, 요즘은 이렇게 멈춰요. 그 사람이. 그렇지. 내가 이 사람을 아는데 하고 딱 멈춰요. 그렇지. 엄마가 지금 정확한 표현하는 거예요. 얘가. 그 3개월 전에는 나를 볼 때 이렇게 흘러간다. 나한테 눈을 시선이 머물지 않았다고. 엄마 말대로 흘러만 간 거야. 지금 나하고 눈 맞춤을 한 적 없는데 최근에는 물론 아직도 완벽하진 않지만 나를 보거든 나하고 눈 맞춤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하고 눈 시선 처리를 하고 그런지 아는 사람하고나 요구가 있을 때 시선이 길어지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시선 처리가 길어지면서 지금 쭉 보잖아. 길어지면서 아이가 이제 사람하고 그렇지. 안 보는 척 하면서도 슬쩍슬쩍 눈치를 본다고 네. 이제. 애가 눈치를 보는 느낌이 있잖아. 그러니까 시선 처리가 많이 정상화 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호명 반응, 이름 불렀을 때 반응은 좀 어떤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안 보일 때 진호야 부르면 이렇게 와요. 근데 와서 이제처럼 가면서 슬쩍 한번 눈 마주치면 쓱 안 봐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 이름을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어디 밖에 나가서도 멀리서 놓으면 그전 같으면 진호야 불러도 안 와요. 내가 직접 가서 내려와 하고 불러야만 오는데 요즘은 그냥 그런 게 없어졌어요. 멀리서도 진호야 와야지 이게 와야지 하면서 이렇게 눈을 보는 건 아닌데 이게 듣고는 있고 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전에 움직이지 않던 것이 몸이 움직이는 거죠. 진호야 여기 와야지 이제 집에 가야 돼 그러면 벌써 와요. 그렇죠. 근데 얘가 청각적인 처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다른 때보다 사람하고 얘기하면 사람 이야기를 듣는 느낌도 있을 거예요. 내 얘기한 대로 얘네들이 주변 잡음하고 구별이 안 되는 청각 상태에서 지금 주변 잡음하고 사람 소리가 구별이 안 된 상태 속에서 사람 소리가 구별된 상태. 그러니까 지금 상태만 유지해도 사람이 보이고 사람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계속 인지 발달이 이루어져가. 인지 발달이 이루어져가. 그죠. 그 다음에 자바로 상태 변화. 얘가 올 때, 어느 변화? 많이 나왔어. 그죠? 네, 자바로가 치료 받기 전이랑 보고, 그리고 어제도 선생님이랑 거의 몇 시간씩 상담을 했는데, 자바로가 어느 정도 자바로는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 선생님이랑 얘가 너무 대회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학교에서 너무 어려워. 한번 오게 되면 얘가 몇 시간씩, 아침이 안 좋은 기분이고, 저녁까지. 그래서 어제 어떻게 하면 얘 조금 맞춰 가겠냐 그러니까 조금 적응시키고 치료를 하는 것과 동시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제 막 몇 시간 상담을 했는데 그 선생님 진호가 되게 그 수용 언어도 많이 좋아졌지만 이제처럼 모방 언어도 이제 길어지는 거죠. 그치.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주세요 하면 주세요가 이제는 진호야 뭐뭐 주세요 해야지 아니 진호야 뭐뭐 주세요 해야지까지 나도 봤잖아. 이게 길어졌다는 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되게 선생님들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네, 자바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도 엄마를 부르고 엄마를 호칭으로 부른다는 거지. 네, 서울말이 너무 놀랐어요. 저 하나도 울 뻔했어요. 정말 울 뻔했어요. 얘가 방구를 끼면 제가 계속 방구쟁이, 진호 방구쟁이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반응이 되게 좋았나 봐요, 자기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있다가 방구를 이렇게 힘주게 딱 껴요. 그러면 이따가 자기가 앉아서 내가 반응을 안 보이면 자기가 나를 방구쟁이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걸 진호 방구쟁이 방구 꼈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게 기분 좋았나 봐요. 그랬더니 서울 우리 집 거기 앉았다가 방울 이렇게 딱 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척 했어요. 방글쟁이 하는데 제가 안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보면서 엄마 알려. 엄마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얘가 정말 날 부르나? 막 이러면서 준혜야 뭐라고? 이랬더니 엄마 방구쟁이 이걸 하라는 거죠 지금.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진혜 방구 꼈어? 방구쟁이 이랬더니 또 기분 막 좋아해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이게 얘가 정말 이게 맞아 제가 소원했었거든요. 얘 입에서 언제 엄마가 나 이러고 처음 그렇게 해서 세 번 부르는 걸 듣고 너무 기분 좋거든요. 이게 얘가 지금 3개월 전에는 뭐냐면은 부분적으로 반양어만 좀 됐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양어는 뭐냐면은 아이가 사회성 발달은 잘 안 됐는데 언어 치유에서 이렇게 되게 좀 이렇게 그렇지 자극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지금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각상태나 청각상태가 되니까 이제 언어를 갖다가 반영한거 아니라 자발어로 의사소통의 도구로 살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호칭을 갖다 정상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으로도 이제 부분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지.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대화를 주고받게 능숙하게 좀 안 되지만 하지만 아유 3개월에 이 정도 다 했으면 근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가 먹고 싶은 의사소통이 된다는 것만 저는 놀라운 거 이 정도 정말 이제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너 먹고 싶을 때 뭐 주세요라고 말만 해 그럼 이제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안 돼서 자기가 먹고 싶거나 그렇지. 뭐 그런 거에 한해서는 얘기를 하고 그럼 국 더 주세요 뭐 국물 같은 거 먹고 싶을 때는 국물 더 주세요. 그럼. 뭐 반찬 더 먹고 싶은데 됐 김치가 없다 그러면 김치 주세요. 그러니까. 뭐 더 주세요. 이런 반응들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맨 처음 했던 거에 생각을 해요. 3개월 전에 애가 어느 정도 3개월 전에는 제가 진호의 반응어가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계속 진호야 주세요 해야지 진호야 주세요 하면 그 주세요만 줄 때까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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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이러면서 다니는 거니까 진호야 한 번만 얘기해 진호야 한 번만 얘기해 막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 주세요라든가 싫어? 싫어? 그렇지, 그렇지 네 이게 너무 반영어도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대화가 점점 늘어날 거예요 네. 대화가 늘 그 반영어가 되게 많이 되게 많이 들은 게 이제는 아예 들을 수가 없어요. 그지, 거의 없어요. 네. 반영어. 주세요, 주세요가 맞아. 이제는 아예 들을 수가 그럼 없고. 그럼 이게 정상적인 치료라면 반영은 저절로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아이 변화를 갖다 얘기할 수 있는 게 동생하고 노는 모습 하는 변화가 있어요. 동생이랑 놀 때는 그전에는 거의 동생이 오빠 뭐 이거 해. 이러면 그냥 따라하는 수준, 그거를 그냥 수행하는 수준, 지시를 하면 근데 요즘은 지가 가서 안아요. 안고 아 동생을 안아? 네 동생을 이렇게 안고 누워서 이렇게 안고 얼굴을 봐요. 애정 표현을 하는구나. 네, 그래서 둘이 딱 눈이 마주치면 이 딸내미는 막 웃어요. 오빠 너무 멋있다 뭐 이러면서 웃거든요 딸내미가. 그러면 같이 웃어요. 지도 좋아해? 네 좋아서 웃어요. 그리고 칭찬이 되게 너무 좋아해요. 칭찬을 이게 그전에는 볼 수가 없었던 게 그러니까 칭찬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하면 이게 할 때랑 안 할 때랑 되게 달라요. 그렇지. 동생이랑 놀면서 제가 이렇게 둘이 걸어가면 효주야 위험해 들어서야지 하면 지가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밀어요. 오빠 너도 사네 이제. 그전에는 동생이 계속 이렇게 챙기고 다니는 수준이었거든요. 지가 옆에서 이렇게 밀어. 그렇지, 그렇지. 진호야, 호주 조금만 밀어자. 예. 그렇게 넣는 것도 지가 걸쳐요. 그래. 이불 같은 걸 가지고 와서 같이 덮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지들끼리 막. 놀기도 하고 쓰고 귀여워. 그러니까 목속 언어로 대화하면서 넣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도 잘 노네. 그렇지, 그렇지. 네. 이게 좀 몇 개만 정리해 줄게요. 그러니까. 그 진호가 사실 치료를 시작할 때 내가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게 이게 딴 건 다 문제가 안 되는데 나이가 많아요. 얘가 지금 2학년 올라가고 네. 2학년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9살에 치료를 시작한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 9살 넘으면 그 미국에서는 만 7세 넘으면 변화가 잘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좀 치료율이 높으니까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했어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감각적인 변화는 나이를 먹어도 우리가 만들어. 그러니까 눈 맞춤은 나이 먹어도 만들고, 그 다음 호명반도 눈 맞춤을 만들어주니까 이제 아이가 이 상호작용이 좀 증가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꼭 알아야 될 게, 얘가 너무 오랫동안 자폐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상아동이 점점 근접해가는 데는 오래 걸려. 오래 훨씬 많이 걸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한 다음에 헉헉헉 좋아지는 애들은 보통 요 정도 좋아졌으면 1년 정도는 정상범위로 하는 애들이 많은데, 진호 같은 경우는 좀 더 길게 봐야 돼.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한 2년, 3년, 막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야 돼. 저는 좀 더 길게 가야 돼. 그 어간에 이제 어느 정도 좋아지는 손들이 있을 거라고. 근데 저는 뭐 완벽하게 일반 애들이랑 뭐 어느 정도를 견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잘해주더니 어느 40분 정도? 아니, 지금은 네, 엄마가 목표로 했던 거에 한 네, 내가 가서 50% 이상 왔다고 거의 가냐? 많이 왔어요. 그렇지. 엄마가 나한테 애, 사람하고 의사소통만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했던 거 아니야? 의사소통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지금 진호 상태를 보고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진호 학급에 있는 애들에 비해서 진호가 글을 써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데 그나저나를 떠나서 진호가 처음 시작한 게 단어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를 시작을 해서 진호가 지금 알고 있는 단어가 한 40개 정도는 40개 넘어는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달 동안 진호가 정말 수용할 수 있는 단어가 어느 그렇지. 정도 되는지 테스트를 해봤다 할 정도로 만든다는 거죠. 네, 그렇고 그리고 선생님이 진호가 그 그러니까 한 번 기억을 하면 잘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옛날에 얘가 바본 줄 알았지. 이게. 네. 엄마도 그랬잖아. 내가 맨날 얘기했는데 이런 애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지능이 좋다니까. 그러니까 한 번 한 걸 안 잊어먹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한 번 기억을 했는데 다시 상대방 내가 이걸 아는데 왜 해야 돼? 그렇지, 고집이 그렇지. 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는 이제 자폐애들이 고지식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퍼즐을 이렇게 그느들을 하는 퍼즐을 자원 모음으로 퍼즐을 갖다 놓으시고 진호에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이렇게 글쓰기 연필로 쓸 때 진호는 그러면 이거 맞춰봐. 너 사과 맞춰봐. 그러면 자원 가지다 스 뭔 가지다 아 해서 맞춘다는 거야. 그러면 네. 저번에 학습 상태도 상당히 좋아진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사과를 할 때 기억을 자원을 가지다가 오랑 아랑 붙여서 과가 된다는 걸 안다는 거죠. 많이 나아졌네. 네,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래서 다른 애들은 연필로 자기 이름 쓸 때 진호는 사과 뭐 우유 뭐 이런 거에 한해서 글쓰기를 그러니까 맞추는 걸 하는 거죠. 너가 아는 단어에 이렇게 A4용지 갖다 놓고 너 이제부터 여기 있는 단어 맞춰봐. 이렇게 해서 그네들 자원범 갖다 놓고 시키면 진호가 그걸 다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시간이 얘가 머리가 나쁜 애가 아니야. 어쨌든 그 내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주면 이가 지금 좋아진 거에 비해서 그 얘가 짜증이나 신경질이 좀 늘어져 있는 게 엄마가 좀 힘들어한다고 표현하는데 걱정이 돼. 아니 걱정할 거 없어. 그거는 내가 그런 얘기. 우리가 치료하다 보면 애들이 100이면 한 99% 애들이 다 짜증 신경질이나 이런 게 늘어. 느는 게 왜 그러냐면 이전에는 표현을 안 했는데 예? 이제는 뭐냐면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예? 근데 아직도 능숙하게 자기가 요구하는 걸 전달을 못 하니까 지금 자기가 바라는 거하고 사람들이 해주는 거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아직 그러면 애들이 능숙성 사회적으로 능숙함이 아직 떨어지니까 표현이 짜증이나 신경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짜증이 늘고 있다, 신경질이 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요 과정 몇 달 거치고 나면 자기가 알게 돼. 알게 돼서 아 어떻게 짜증내는 게 자기도 힘들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짜증 신경질 내는 단계를 다 거치고 나면 자기가 의사 표현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얻는 방법으로 넘어가기 시작해. 그래서 한 몇 개월 있으면 짜증 신경질 줄어들어. 그러니까 큰 걱정 안 해도 돼.